예, 안녕하세요. 영어과 김준기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지문은 고3 고2 응용어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등급은 2등급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투자가 증가되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이익이 많은 쪽으로 이제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필자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분야를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요. 바로 이제 기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 기후의 영향에 따른 그 피해를 복구하는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투자들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의회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원하는 쪽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는 두 가지 간접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간접적,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그 투자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세금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그 정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뭐 활동, 어떤 활동, 여기서 이제 그 액티버티로 보는 게 좀 좋으니까요. 정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투자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키 포인트는 지금 이제 이 문장에 있어서 지금 복합관계, 지금 이제 형용사인 whatever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뭐 관계, 우리가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부사가 쓰이는 문장들이 있는데, 이 관계절이 쓰인 문장이 지금 이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예, 키포인트는 바로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그 주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문장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쓰인 문장인지, 즉 관계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장에서 특별히 consider라는 동사의 쓰임을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살펴야 되는 것은 whatever라고 하는 복합관계 형용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복합관계대명사랑 whatever는 사실은 문법적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희진 팀장님,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던, 또는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가 쓰였던 그 문장은 완전한 문장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야 되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장에 있어서의 이 투자라고 하는 invest 다음에 있는 전치사 in 다음에 있는 이 명사절이 지금 현재 관계절로 쓰이고 있는데, 관계절이라면 그 문장은 불완전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whatever라고 하는 복합 관계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있는 명사와 결합을 하게 해서 그 문장에서 보통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문장에 보면 it이라고 하는 지금 정부를 가리키는 지금 현재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is라고 하는 동사까지 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문장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whatever라고 하는 명사를 꾸민 관계 형용사 다음에 문장의 형태는 반드시 불완전 문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따져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최승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재성 선생님. 네, 한재성 선생님. 예.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요새 많이 겁먹고 있습니다. 안 가세요, 집을. 네, 지금. 갈 때 제가 분명히 어제 굉장히 늦게 갔는데, 그때도 계셨고, 아침에 왔는데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무신 건 아니죠? 네. 네. consider라는 동사는 몇 형식으로 보통 쓰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5형식 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consider라는 동사를 우리가 먼저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consider라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뒤에 보통 형용사보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necessary라고 하는 형용사보호를 갖는 그런 형태가 지금 돼야 되는데요. 자, 이 문장에 있어서 consider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의 구조를 따져본다면 이 문장이 어디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paragraph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카라 데절트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막에 사는 발음이 저는 못 내겠는데요. 이 발음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목젖 소리를 뭐 병따개 나는 소리가 나는 그런 발음을 해야 되는 부족인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읽을게요. 쿵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어떤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전에는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했지만은 현재 그 대부분의 1986년도 기점으로 해서 그 부족의 그 전체 인구는 약 15,000명이고요. 그 다음 문장이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는 수렵 채집을 안 하는 이런 농장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이 앞에 주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절 다음에 지금 현재 with라고 하는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ing라고 하는 이런 구문을 썼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의 일종이라고 하죠. 두 번째 우리가 키포인트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을 써게 되는데 with 명사 분사 구문을 썼을 때 이 구문이 지금 맞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문정영 선생님. 예. 보통 with 명사 분사 구문하고 우리가 보통 계속지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지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쓰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콤마가 있는 경우에 계속지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에 보통 with의 명사 사이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 with 명사 분사 구문에서 이 명사 자리에 과연 관계대명사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현재 해석상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렵 채집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현재 with most of whom living이라는 표현 관계대명사와 분사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앞에 주절이 있는 경우에 문장 앞에 주절이 있는 경우에 문장 앞에 주절이 있는 경우에 그 뒤에 이어질 문장 형태에 있어서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특히 등급이 좀 높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내용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동물들이 사람과 많이 접했는지 그 횟수, 그 빈도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을 잘 알겠지만 자주 사람들을 접할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빈도가 적고 또 자주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글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가끔씩 어떤 동물들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개의치 않냐면은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런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when절이라고 하는 when절의 분사구문이 나와 있는데 이 분사구문에 지금 approaching이라는 이 분사 형태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분사구문을 쓸 때 지금 현재 여기 문장에 보면은 when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을 썼는데요. 지금 현재 when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와 그 다음에 이제 분사 형태인 지금 현재 ing 형태가 나와있는데 김지훈 선생님? 네. 네,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 보통 이제 접속사가 분사구문 앞에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보통 이 사이에 보통 우리는 뭐가 생략됐다고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올 때는 요 사이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의 approach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체는 동물들이 돼야 되는데 동물들이 가까이 나타나 자기들이 가까이 나타났을 때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내용상 해석도 통하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옳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건지 동물들의 입장에서 누군가에서 어프로치 당하는 건지에 대해서 따져야 될 구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ng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수동분사형 당할 때 수동분사형인 PP형을 쓰게 되는데 이 PP형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면은 옐로스톤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옐로스톤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그 스키어가 뭐 가까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지금 현재 그 엘크가 나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엘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약 0.5 쿼터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스퀘어가 나타날 때 아주 달아나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인즉슨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 쿼터 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에도 달아나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구문에서 지금 이제 as many as가 지금 현재 제대로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야 이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뭐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금 현재 뭐뭐만큼이란 뜻을 나타내는 as 구문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dog's name 보통 many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죠? 머치요? 예, 그렇죠. 머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 뒤에 명사를 보고 보통 많이 따집니다. 보통 명사를 보고 단수 명사하면 보통 머치를 쓴다. 복수 명사하면 우리가 매니를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0.25 마일 정도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 엘크가 그 달아나듯이 도망간다라고 할 때 그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맨이라고 하는 개념 즉 셀 수 있는 수의 개념으로 나타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도를 나타내는 멋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잡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정부가 세금을 투자하는데 그 정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중요한 분야라면 어디에나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is라고 하는 주어와 consider라는 5형식 동사를 썼죠. 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를 지금 현재 whatever capacity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또 capacity를 수식하는 그러면서도 명사절 역할을 해야 되는 whatever capacity가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죠. 그러므로 동사인 consider랑 is가 둘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is를 생략을 해야지만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문장에서 contains 다음에 나오는 consider 다음에 나와 있는 is에서 is를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consider의 목적어의 형태인 whatever capacity가 지금 현재 관계 대명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 보호 역할하는 necessary가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등급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 혹시 consider를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주어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해석상으로 전혀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용은 그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야라면 그것은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생략하는 그런 문장으로 가야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with most of them living이라고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사, with 분사 구문을 이용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자리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지금 현재 제대로 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가능한데요.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 most of whom 할 때 그 whom을 갖다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인 목적격인 대명사인 them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with 다음에 most of whom을 whom 다음에 living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whom을 them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with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죠. 우리가 분사 구문을 이용할 때 이렇게 with가 없어도 사실 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그래서 이 문장을 또 다시 뭐 좀 그 학년이 좀
등급이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쳐볼 수가 있는데, 보통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드가 없는 형태로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most of whom이라고 살려놓고요. most of whom이라고 살려놓고 뒤에 있는 이 분사를 없애는 거죠. 일반적인 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이므로 most of whom lived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ost of whom, most of 만약에 whom을 우리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살리는 거고, 만약에 most of them이 아니라 여기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나중에 그 연결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있어서 어프로치는 지금 이제 동물들이 어프로치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에게 어프로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when they are approached라고 수동분사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어프로칭을 어프로치드라는 수동분사를 써야 내용적으로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many를 쓰게 되면 이것이 셀 수 있다는 개념, 수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떨어진 것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many를 as many as에서 many를 갖다가 우리는 much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따로 혹시 하신 말씀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